언젠간 슈퍼개미. 이건 뭐야? 캡틴. 매주 다른다 진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스포 아니야?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 공포야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오늘.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었어. 어떨 것 같아 오늘? 떨어졌겠지. 거래소가 지금 0.28% 오르고 코스닥이 0.33% 떨어지는데 선물 포지션은 그냥 양호해. 그러니까 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 그러니까 어제 한번 확 겁주고 어제 털 사람도 탁 털어버리고 오늘 뭐 호! 이테크건설 또 반등하고 3.몇% 오르고 뭐 그렇게 안 떠져. 떨어지고 빠지고 하는데 오늘 근데 많이 파네. 계좌는 좀 빠져. 막 집어 던지긴 던지네. 확실히 계좌는 빠지는 거야. 이 정도면 안 좋긴 하지. 뭐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는 오늘 가치주들에서 우리는 그런 거 가치주라기보다 우리가 하는 종목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 패를 보겠다는 거야. 저녁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움직였다는 건데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서 돈을 벌기가 사실 어렵거든.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그래도 양이 좀 되잖아. 소형주잖아. 내가 팔면은 내가 팔면서 막 떨어져. 근데 그거 모으는데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야. 거래량 없는 거 어제 같은 날 사실 사기 되게 좋은 날이지. 막 받쳐놓으면 후루룩 책일 텐데 평소에는 사기가 어려워. 만주 살라 그러면 그게 막 한 달 동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거 판 다음에 또 나중에 사? 내가 살 때 그러면 올라가면서 산단 말이야. 어려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해. 싸게 사서 버티는 거지. 환하고 유가가 내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사실은 경제 구조하고 사이클하고 인간 본성이 다 녹아있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환이야. 이거 환이 지금 오르고 있어. 지금 장중 오늘 신고가 찍었단 말이야. 그게 오르면 좋아 아니면 떨어지면 좋아? 환이. 오르면 좋아? 왜 좋아? 가치가 올라. 자기같이 이제 명문대 나온 사람도 이렇게 정확히 이해 못하잖아. 근데 국민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 응. 나는 동네 바보지만 그런 건 안다! 동네 바보지만 응. 내가 이제 가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뜨더라고. 응. 이거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응. 팩맨TV라고 있어. 응. 그 형이 되게 똑똑해, 보면.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형이 필요해. 우선 칭찬으로 우선 띄워줘야 돼. 응. 이런 형이 필요해. 왜냐면 정책 기조를 바꾸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팩트로 막 까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이 형이 되게 뛰어나고 되게 똑똑해. 뒤에 보면 책들 막 우르르 있네. 다 읽었나 봐. 책 보니까는 이런 책 읽으니까 맨날 이제. 아니, 좋은 책 많이 읽어. 똑똑해. 확실히 그 똑똑한 게 뭔데, 이 형이 투자 관련된 것만 얘기만 하면은 동네 바보보다 더 몰라. 아무 말 대잔치 다 나오는 거야. 어? 주식과 관련된 얘기야, 이게. 어? 그리고 제목이 한국 경제 위기의 본격화, 달러를 사자야. 아니, 저번에도 주식 갖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다음에 그 사람이 달러 샀어. 그럼 달러 다시 떨어졌어. 정상화 됐단 말이야. 그럼 물어줄 거야? 아니지. 자기 물어줄 거야? 달러를 사자? 이거에 속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다니까? 우리 사촌 매형 건물주에다가 엄청 부자잖아. 사촌 누나 막 과로수길에 빌딩 가지고 있고 노인네야. 내가 얘기했다 늙으면 겁 많다고. 막 이런 거 보면 덜덜 떨어가지고 또 막 너 달러 막 세대겨. 그런다니까. 그냥 논리적이어야지. 한번 이 형이 하는 얘기를 그냥 무슨 얘기냐 보면 다 투자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 주가 막 폭락할 때 폭락하기 전에 폭락할 겁니다 돈 찾으셔 열광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 거지. 폭락한 다음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금 달러 올랐잖아. 어? 단기 고점쯤 나오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도 여기서 봐 오른 다음에 아니 오르기 전에 아니 달러 오르니까 달러 오른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러면 한 달 전에 했으면은 그게 맞는 거지. 그래도 결과는 맞는 거야. 우선 논리도 틀려 사실 의미도 없지만 결과라도 맞는 거지. 달러 오른 다음 그럼 나도 하겠다. 나도 주식 파세요. 지금 주식 막 떨어질 때 파란 분과 뜰 때 파세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재기성 때문에 조금 더 빠진다고. 다음날 나 맞지 않냐 나 똑똑하지 않냐 나 동네 바보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아는 사람 볼 때 너 동네 바보보다 더 못한 거냐니까. 그걸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달러 지금 사라고. 내가 그래서 투자 카페에서 인간 지표로 딱 보는 게 이제 더 폭락한다고 막 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반대로 수익률 막 인증 나오면서 막 자기 잘했네 이러잖아? 그럼 또 꼭지야. 전에 유튜버 걔 수익률 인증했어. 우리 한 30% 났다고. 어? 그리고 꼭지야. 냉철.
그때 정리할 걸. 아니 그 논리가 뭐냐면 이형 멘트가 조양우가 전사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뭐 암운을 한대. 어? 아니, 무슨 샤머니즘이야? 무슨 토테니즘이야 이게 경제가? 어? 대한민국 그 말도 안 되는 비논리. 이 형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기업을 억제고 기업을 까고 하면 결국은 대주주들 막 떠나고 그래서 뭐 온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가도 너무 갔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건 내가 볼 땐 나 그 형을 이해하잖아. 대략 보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조양우가 뭐 하늘나라에서 무슨 저주를 퍼붓고 어? 대한민국 경제가 샤머니즘, 아니 우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우선 뭐 그걸로 시작을 했어. 한이라는 게 그 나라의 돈 가격이란 게 그 나라의 국력인 것도 맞고 어? 그 나라의 뭐 국방력이라든지 우리 뭐 경제력이라든지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이 다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단기적으로 한의 가장 큰 거는 메이저 세력 포지션이야. 메이저 세력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인 건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어떤지 외환 보유가 막 줄어가는지 돈이 없으면 또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기본적으로 수업 맞은 것까지 하면은 7천억 불이나 어마어마해. 그냥 막 무지하게 쌓였어. 근데 이렇게 환율 그럼 왜 떨어졌냐 이유가 뭐냐 기본적인 건 모르더라고. 다 본인이 얘기한 거에 그 모든 근거가 나와 막 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수치가 안 좋아지고 그 왜 그랬겠어. 삼성 전자가 왜 이익이 막 반토막 났고 왜 그렇겠어?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수출의 내수야. 수출? 수출하잖아. 다 수출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도 수출이야. 다 근본적인 이유 환도 그렇고 지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반도체값 하락이야. 삼성이 떨어진 거, 세수 주는 거, 반도체값 내수에서 부동산을 주는 거는 대출 규제나 이런 걸로 이제 부동산 거래 안 되는 거고 지금 환이 한 1,500원 정도 올라가잖아. 한국은 표준 관리해야 돼. 1,400원, 1,500원. 홍씨 아저씨가 경제에 대해서 경제도 몰라서 그러지 뭐 우리가 구두 개 내가 볼 때 입으로만 할 것 같아. 구두로 뭐 환에 개입하다 지금 싹 웃으면서 빠져 있어야지. 1,300원, 1,400원 날라가면은 그러면 다시 기회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행 수지 적자가 엄청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화값이 비싸서 그런 거야. 원화값이 싸잖아? 놀러 가겠어? 못 놀러 가. 오사카 가는 게 더 싸. 부산 가는 거보다. 못 간다고. 부산 다시 가는 거야. 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해외 여행객들이 돌아오게 됐어. 우리 최저임금 올라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러다 원화값까지 비싸. 오겠냐? 왜 해외 관광객들 오겠어? 안 와. 안 온단 말이야. 여행 수지 적자가 심해. 그리고 직구 엄청나게 해서 쓰잖아. 근데 환가 우리나라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줄어요. 여행 수지 적자가 그래. 근데 우리 수출품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는 무조건 수출이거든. 반도체, 화학, 정유, 자동차 이런 것들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표준 관리해야지.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체급을 확 올리는 거야. 예전에 내가 막 100kg급에서 싸우다가 그 언제 뭐 90kg급, 80kg급 가가 나보다 조그만 애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중국의 관세 같은 게 매겨져봐.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물건 파는 애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 원재료 팔고 뭐 부품 파는 애들도 결국 우리나라 중국 경쟁 회사들이야.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미국이 관세 빨리 매겨가지고 중국 애들이 등치 큰 체급 센 애가 어? 갑자기 걔네들 페널티 막 무게 추 매고 붙어 막 붙을만 하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베트남 이런 애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겠지. 우리나라 그쪽으로 많이 옮겼잖아. 미국하고 중국하고 환율 전쟁 한다 그러면 앞에서 아 말리면서 하면서 뒤에서 싸워라 싸워라 이거 해야 돼. 환율 올라가면 아 환율 올라 우리 개입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율 더 날려 보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막 수입하는 것들은 어렵겠지만 수출 경쟁력이 확 산단 말이야. 그럼 대기업들이 확 좋아져.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좋아야 경제력이 사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대출 규제 노동유연화, 감세정책 이 세 개만 피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대한민국. 다시 그 코스피 한 3천, 4천으로 날아간다니까. 지금 내수가 폭망인 거는 대출을 막았어요. 작년도에 사상 최대 호황이었지. 작년도에 사상 최대 호황이었어. 왜? 비트코인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3배가 올랐거든. 그러면서 대박이 난 거야. 법인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황이고 어쩌다 해도 삼성공장 주변 봐봐. 맨날 회식에다가 그 근처 프랜차이즈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님들은 알아. 내 얘기도 저 새끼 어떻게 알아 쭉 할 거야. 그쪽은 견고했다고. 서울 쪽은 견고했단 말이야. 중공업들이 많은 데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근거로 되는 게 나 보면서 이 형이 웃기려고 하는 거. 이 형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노르웨이 펀드에서 채권 돈 빼는 거 갖고 그거 우리만 뺀 게 아니야. 신흥국 10개국에서 뺀 거라니까. 그 노르웨이 형이 물어봐야지. 노르웨이 펀드 운영한테 왜 뺐냐고.
걔가 한국이 위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뭐 폭망할 것 같아서 뺀다고. 그럼 되는데 자꾸 결과에다가 막 각각 낑구 맞추는 거야. 어? 이런 거야. 스티브 A가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간대. 그러면 왜 걔가 돌아가겠어? 한국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옆에 데이빗이 또 미국으로 돌아가. 왜 돌아가겠어? 데이빗이 돌아가는 망하는 거야. 이런 거라니까. 그냥 걔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신흥국 10개국, 노르웨이 펀드가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줄이고 뭐 투자 안 하는 게 채권 하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근거 하나하나가 막좀 그렇다. 너무 까나 이거. 찾아오는 거 아니야? 싸움 잘하게 생겼던데. 그리고 지금 연체를 올리는 거 있잖아. 이금융께서 연체를 올라가는 거는 내수 폭망시켜서 그런 거야. 내수 폭망. 이거 별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사실 심각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수 폭망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 경제가 그거는 다시 대출 풀어주면 살아나. 아니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다시. 아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인으로 보는 게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 중단이래. 얘기 듣고 전화 한 통만 딱 넣어가지고. 아니 왜 신규지? 있잖아. 우리나라 상장사들도 있단 말이야. 대부업체에 상장사도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도 있고. 물어보면 내 주변에 사채업자들 좀 있잖아. 살아계요 문재인이야. 지금 신규 대출 해로 오는 사람들은 막 눌렸는데 이게 그런 대출이 무슨 대부업이 무조건 다 신용대출만 있는 줄 아나 봐. 아니야. 담보대출도 있어. 그냥 전혀 그 모르는 대부업 구조를 모르는 거야. 이게 대부업 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황당한 얘기야. 지금 살아계요 문재인. 돈 빌려오는 사람들은 막 널렸는데 막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빌릴 때가 7명에서 다 망해버렸잖아. 그 대부업으로 막 몰린다니까. 내 친구도 있잖아. 빌려주려면 자기도 조달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거 고민한다니까. 그게 없어서 그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보, 자기는 그래도 내가 대략 신용도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는 알잖아. 이런 사람이야. 형,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불가야 돼. 대출 불가 사유가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금액이 가다합니다. 내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도 금액이 부족하다. 빵원이야 빵원. 아예 대출이 안 나와. 내가 냉철이 구독자 8천 빵원 유튜버. 구독자 한 명당 만 원씩만 대출해줘도 8천만 원인데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그렇다니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라니까. 하여간 뭐돈 냄새 잘 맡는 애들이 한국에 신규 대출이 준다고 그것도 뉴스에서 봤나 봐. 그거 보고 이제 뭐 그게 엄청나 심각한 건데 전화 한 통하고 왜 신규 대출 안 해주는지 이유를 물어보라고 해주는데 그럼 우리 그런 사실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 전혀 논의가 안 맞는단 말이야. 아 그리고 강남 부자들이 지금 달러를 막 사재기 한대. 그것도 하나의 신호를 했는 거야. 그 강남 부자가 우리 사촌 매형이라니까. 형 같은 거 그거 방송 보고 산다니까 그거 막 보수 그때 봤잖아. 가로수길에 건물 있어. 근데 형 보고서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나오면 형이 봐 지금 강남 부자들이 산대 이러고 있는 거야. 서로 꼬리 물기를 막 하고 있다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위기는 있잖아. 절대 우리나라 내부에서 안 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을 하려고 있잖아. 막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야. 거북이 바위 막 어디 바위에서 막 뛰어내려. 근데 체력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안 죽는 거야. 야! 뛰어내렸어. 근데 여기 기수만 좀 났어. 기수나. 그게 대한민국 상황이라니까. 대출 규제하고 임금 올리고. 아니 하나는 대출을 안 규제 안 하고 임금만 올렸으면 그게 좀 살았을 거야. 근데 그내 얘기하면 되게 길어. 우리나라가 왜안 되면 세계화 때문에 그런가. 임금을 막 올리고 이런 게 개발 경제는 안 통하는 거야. 폐쇄 경제에서는 임금 올려서 뭐 이게 내수부에서 도는 게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임금 올려주면 그거 갖다 오사카 가서 쓴다니까. 개발 경제에서 씨알도 안 먹혀. 임금 올려주면 해외 노동자들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돈 벌어서 다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으로 돈 도로 보낸다니까. 개별 경제에서 다 돈이 새는 거야.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그런 거야. 지금 막 자살하려고 막 하잖아. 노동 경쟁력 약화. 그게 기업 경쟁력 약화지. 그리고 증세 정책. 그 기업 경쟁력 약화지. 그리고 대출 규제. 돈 완전 잘랐잖아.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원체 센 놈들이 막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세니까 하이닉스 이런 게 세니까 막 죽지. 자살을 막 하려. 그런 상황이야. 내부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없어. 내 외환보유고가 막 지금 막 차고 넘쳐. 그렇게 막 포퓰리즘 갖다 막 퍼붓고 막 하잖아, 지금. 계속 추경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뭐 실업급여하면서 돈 포기하는데도 버는 게더 많다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문제가 안 와.
외부에서 문제가 오면 외부에서 문제가 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야. 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 1, 2부로 나눠가지고 2부의 뾰로롱